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토론회가 미래를 향한 첫걸음, 기억과 반성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김철원 위원장은 한국교회의 잘못된 과거 행적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반성을 한국교회에 촉구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화여대 양현애 교수, 예수님교회 최태웅 목사, 백석대 성백걸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일제 식민지 시기까지의 한국교회사, 학살과 기독교인들의 배타성, 한국교회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